바다는 너무 좋지만 물놀이가 끝나면 온몸 구석구석 모래투성이가 되어 싫으신 분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이번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서귀포에서 즐기는 바닷가 마을 인피니티풀 모아마수다. 물놀이 맛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귀포 바닷가 마을 풀장은 신천리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천 올레 해수풀장입니다. 2022년 처음 개설한 신상 물놀이 맛집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풀장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선착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질관리를 위해 수용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풀장 내부에 편의점이 입점해 있어서 간편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샤워실 온수 가동 시간이 있어 시간을 맞춘다면 온수 샤워도 가능하답니다. 신천리는 벽화마을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도 즐기고 마을 곳곳에 그려져 있는 다양한 벽화도 찾아보세요. 물놀이 맛집! 두 번째 서귀포 바닷가 마을 풀장은 태흥일이 옥돔역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돔역 물놀이장입니다. 태흥일이에는 제주도 내 유일한 마을 단위 옥돔 공판장이 있어서 이곳의 이름도 옥돔역으로 지어졌답니다. 유아풀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어린 친구들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 평상의 크기가 엄청나게 넓어서 편안해 보였어요. 이곳은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셔도 좋지만 옥돔역 레스토랑에서 옥돔을 재료로 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검색창에 옥돔역으로 검색해보세요. 물놀이 맛집! 세 번째 소개할 곳은 남원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원용암해수풀장입니다. 남원용암해수풀장은 지하 60m 천연 암반 해수를 뽑아 올려 일반 바닷물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수온이 낮고 깨끗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천연 암반 해수라니! 듣기만 해도 더위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재미있는 워터 슬라이드도 운영 중이라 스릴도 만점이랍니다. 남원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놀이 맛집! 네 번째 소개할 곳은 예래동에 위치하고 있는 논진물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만들어진 곳으로 진정한 인피니티 풀은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뚝을 막아놓은 공간이 두 칸이 있는데 각각의 칸마다 해수와 담수의 비율이 달라 물의 온도 또한 다른 것이 특징이랍니다. 용천수는 정말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차갑고 상대적으로 바닷물은 따뜻하거든요. 만조 시간에는 천연 파도풀장의 재미까지 더해지는 곳이랍니다. 워터파크 파도풀장 갈 필요 없겠죠? 시간마다 뿜어져 나오는 분수 덕분에 더위를 느낄 틈이 없답니다. 논진물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물놀이 맛집!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화순 담수풀장입니다. 산방산을 병풍 삼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화순 금물의 해변 한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곳 풀장을 가득 채운 물은 해수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용천수로 가득 채운 담수풀장이랍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달리 끈적임 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가능해요. 용천수를 활용한 풀장이기 때문에 물이 차가운 것이 특징인데요. 이 용천수를 활용해서 조격도 즐길 수 있고 넓은 용천수 샤워실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답니다. 이곳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물놀이 맛집! 오늘은
서귀포 바닷가 마을 인피니티 풀장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영 중인 풀장의 자세한 정보는 본문에 적어둘 테니까요. 무더운 여름, 물놀이로 날려버리세요. 지금까지 공기자가 간다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